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작은 나씨들은 원상아가 최종 빌런으로 거의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죠. 근거도 타당하고 개연성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나씨들이 추리소설이나 미국 드라마였다면 5인주를 범인으로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넘으면 안 되는 일정한 선이 있으니 원상아가 최종 보스겠죠. 그래도 오늘 영상은 작은 아씨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5인주의 미스테리한 떡밥 정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 5인주와 5인경의 대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5인주는 우리한테 두세 살 여동생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인선이었죠. 이때 5인주는 8살, 5인경은 6살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5인경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인경은 공포에 빠진 모습으로 조금 비틀거리며 뒤에 의자를 잡습니다. 작품에서 오인경은 아주 똑똑한 컨셉인데요. 물론 누구나 6살 때의 기억이 모두 나진 않죠. 그런데 동생이 죽었습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요? 두 자매는 막내 오인예를 매우 사랑하죠. 결국 오인경이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건 오인선은 어디서 데려온 아이였든지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부분적 기억상실에 빠졌든지이죠. 오인경은 기자로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도 눈물을 흘리죠.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된다고. 오인경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녀의 머릿속 깊은 구석에 그날의 무서웠던 장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인주 미스터리 두 번째, 오인주가 오인선을 기억할 때 장면입니다. 오인주는 원상아를 만났죠. 이때 원상아는 오인예가 그렸다는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 누가 홀로 누워있는데 이건 언니라고 말했죠. 오인주를 말한 거일 수도 있는데 죽은 오인선이 유력하죠. 원상아와 만난 후 오인주는 요가 레슨을 받습니다. 동작이 누군가에게 사죄하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지그시 누를 수 있는 모션입니다. 이 동작을 취하면서 오인선을 기억해냈죠. 그때 요가 강사의 대사는 저 안에 내가 있어요. 숨겨진 나를 찾아야 해요. 였습니다. 아기 오인선이 숨을 안 쉰다는 것을 발견한 건 오인주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린 시절 오인주의 눈동자 변화를 꼭 다시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동자 변화는 불안을 시작으로 죽음 확인, 동공 확장 다음에 아주 놀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오인주는 궁금을 시작으로 죽음 확인, 동공 확장, 그 다음에 눈빛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꼭 다시 보세요. 막내 오인예는 원상아 집에서 푸른 난초의 향기를 맡습니다. 푸른 난초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푸른 난초는 죽은 자들의 정령을 불러올 수 있다. 오인예는 수술할 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오인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오인선이 오인예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도망치라고.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너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인선은 심장병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회수하지 않을 떡밥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인주 미스터리 분석 세 번째, 고모할머니 오해석과의 대화에서 나온 떡밥들입니다. 오인경은 1화에서 125만원을 빌리기 위해 오해석을 만났죠. 오해석은 오인경에게 묻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손톱이 뾰족하고? 라고 물었죠. 어릴 때 오인주가 오해석을 할핀 적이 있었나 보다 라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인주의 숨겨진 폭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인주는 집을 사기 위해 오해석을 만나죠. 오인주는 오해석이 아이를 싫어한다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해석은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인주 너를 싫어했다고 하죠. 항상 누구에게나 웃어주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석은 오인주는 놔두고 오인경만 데려갔죠. 혹시 장례식장에서도 웃고 있는 오인주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던 건 아닐까요? 왠지 오인주가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오인경도 위태로워 보여서 오인경만 데려간 건 아닐런지요. 오인주 미스터리 네 번째, 최도일과의 대화입니다. 오프닝에서 신의사의 차가 떨어지고 오인주는 즐거워하며 돈밭에 굴러다니죠. 2화에서 신의사가 죽은 직후 병원에서 최도일은 오인주에게 말했죠. 신의사가 죽음으로 인해 인주씨에게 이상적인 상황이 됐다고. 결국 최대 수혜자는 오인주였죠. 신의사가 떨어졌을 때 오인주는 본인 핸드폰이 아닌 신의사의 핸드폰으로 신고합니다. 오인주는 핸드폰을 두 번 분실할 뻔했는데 모두 최도일이 찾아줬죠. 한 번은 신의사 죽음 때, 다른 한 번은 원상우의 집에서 도망갈 때. 오인주는 최도일에게 이 모든 일에 본인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려주려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섀도힐은 그런 5인주를 게임 체인저라고 했죠.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뒤바꿔 놓는 인물이면 당연히 주인공이나 메인 악당이겠죠. 5인주 미스터리 다섯 번째, 4년의 비밀입니다. 1화에서 5인주는 막내 수학여행비를 갑을 받기 위해 직속 팀장에게 문의하죠. 이때 팀장은 5인주에게 여기서 일한 지 몇 년 됐지? 라고 물어보고 5인주는 4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키드 건설 대표 원상무가 실각하고 정신병원에 갇힌 지도 4년이고 진화형이 신이사를 보내버리기 위해 자료를 모은 것도 4년입니다. 그 뜻은 하필 우연히도 신이사가 본격적인 비자금 조성을 할 때 5인주가 입사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보배저축은행 사건도 4년 전의 일이었죠. 5인주 미스터리 여섯 번째, 진화형과의 교류입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아주 길고 조금 복잡해서 따로 스페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5인주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고 해도 영어로 개인계좌 개설을 몰랐을까요? 5인주는 회계 담당입니다. 그것도 꽤 큰 대기업에서 4년이나 담당했어요. 아무리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대기업 회계 담당이 은행 계좌 만드는 것도 모르고 사인했을지가 의문입니다. 5인주는 진화형이 부캐로 진미경으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화형은 외국에서 5인주로 살아왔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작은 아씨들은 12부작 중에 4화까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고 6화 정도는 넘어가야 떡밥들이 회수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저의 정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